남남처럼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보, 은질이 은철이 다음 학기 등록금 우리가 대줘요. 요즘 대학 등록금이 좀 비싸요. 동서도 사는 게 힘드니까 내 뜻을 좋게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좀 야물차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그 마음이 풀리진 않을 거예요. 시간을 두고 풀어줘야죠. 고맙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보겠다는 당신 그 마음이 정말 고맙소. 당신이 은진이 은철이 만나서 직접 줘요. 내가 주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나도 아직 멀었어요. 동서한테 맛있는 점심 사주려고 생각했었는데 기분이 나빠져서는 그냥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요? 나도 아직 점심 전인데 우리 교수 식당 가서 먹읍시다. 언니, 지금 빵빵 사면 되겠다. 그래? 우리 진짜 둘이서 분식집 할까? 에? 나 라면 끓이고 너 김밥 말고? 괜찮을 것 같지요? 차무사의 아줌마 대한민국 영화 홍보나 잘하세요. 맞아. 나중에 지민이가 애니메이션 영화 만들면 홍보 잘해줘. 알았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내가 은하를 만난 다음부터는 살이 찐 것 같아요. 하도 맛있는 걸 많이 얻어먹어서. 조용히 먹기나 해. 얻어먹는 게 자랑이야. 아이, 너무 그러지 마. 아, 내가 이럴 줄 알고 선물을 준비했어. 야. 야, 이거야말로 진짜 반가운 선물이다. 고마워, 지민 씨. 멀려, 누나. 밥값은 한 거죠? 이거, 어? 값이고 유명하다, 어? 너무 귀엽다, 이거. 이거 지민이가 직접 그린 거야? 잘 그렸지? 어. 야, 대단하네. 여기 가만 보면 쓸만한 데가 있어. 어떻게 앨범으로 만들어서 줄 생각을 다 했어? 그래야 간직하기가 좋죠. 잘 간직할게요. 어서 들어가. 집으로 바로 갈 거지? 응. 내일부터 출근이니까 쉬어야지. 그래, 잘 생각했어. 세준이 안 궁금해? 이번 일요일 날 시간 내서 잠깐 가보려고. 그렇게 해. 세준이가 형을 많이 기다릴 거야. 맞아. 점심을 많이 먹었더니 졸릴 것 같다. 형 들어가서 잠깐 줘라. 아유, 어떻게 그래. 맛있는 김밥을 싸다준 성희가 괘씸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지. 자, 조심해서 가. 남편, 화이팅! 가. 그래, 미나야. 어머님, 오늘 일찍 퇴근하세요? 응, 그럴 거야. 그럼 퇴근하시는 길에 미나 좀 데려와 주시겠어요? 중요한 거래가 성사될 것 같은데 손님이 좀 늦게 만나자고 해서요. 그래, 알았어. 걱정 말고 일 봐. 수고해.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아이고. 잘 놀았어. 아유, 왜 애 엄마가 안 오고 네가 왔어? 아, 회사일로 좀 늦는데요. 얘는 시애미를 가지가지로 부려먹는구나. 아, 뭘 또 가지가지 부려먹어요. 덕분에 엄마 얼굴도 보고 좋구만. 아이고, 하루 종일 애 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아유, 미안해요 엄마. 아, 네 애라면 힘든 게 대수겠냐? 손녀나 증손녀나 이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이고, 시애미 노릇하느라 애쓴다. 다 엄마 덕분이죠. 아, 근데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네 오빠 걱정은 안 해도 될래나 보다. 이번 일로 아주 정신 바짝 차린 것 같아. 전화로 너한테 한 소리가 헛소리인지 아닌지 두고 보면 알겠지. 아휴, 그냥 내버려 둘 걸 지레 안달복달하다 큰어머냐고 의만상하게 생겼어. 왜요? 아, 왜기는. 형님이야 옆에서 폭탄이 떨어진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던 일 하신 양반이고, 나야 폭탄 떨어진다는 소리만 들어도 오두방정을 떠는 사람 아니냐. 알긴 아세요? 아, 타고난 성격인 걸 어떡해. 형님하고 나하고는 달라도 어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다. 꼭 나만 주책바가지가 된다니까. 큰어머니도 이해하시겠죠? 예, 온 김에 저녁 먹고 가. 아유, 가야죠. 엄마, 내일 하루만 더 고생해 주세요. 미나야, 집에 가자.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안녕. 빠이빠이. 할머니, 빠이빠이. 미나, 잘 가. 빠이빠이. 안녕. 갈게요, 엄마. 에휴, 저렇게 애를 이뻐하는데 뜩하니 하나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너 은진이하고 가끔 연락하니? 아, 아니요. 언제 뭐 우리가 연락하고 그랬어요? 사촌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은철이도 제대했다더라. 참, 저 사촌 처남이 있다고 했죠? 어, 두 사람 결혼할 때는 군대에 있어서 못 갔을 거야. 그럼 한번 만나야겠네요. 그렇게 친하지도 않아. 지금까진 그랬더라도 앞으로는 가깝게 지내도록 해라. 걔들하고 제가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사촌 동생인데 왜 할 얘기가 없어. 김사방 이해해. 이게 다 내 탓이야. 은철이 불러내서 저녁도 좀 사주고 용돈도 좀 주고 그래. 누나가 돼갖고 그 정도는 챙길 줄 알아야지. 그럴게요, 장모님. 전화번호 알고 있지? 아니, 난 삼촌 댁 전화번호도 몰라. 내가 전화할 일이 있어야지. 나한테 있다. 갑자기 왜 사촌들한테까지 신경 쓰라고 그러시는 거야? 사촌이면 아주 가까운 거야. 설날이나 추석 빼고는 본 적도 없어. 상인 씨는 안 그래? 아버지는 형제가 없으시니까 사촌이야 없지만 외사촌들하고는 잘 지냈어. 걔네들 유학 가기 전까지 방학 때면 거의 우리 집에서 살았어. 귀찮았겠다. 얼마나 귀여운데. 걔들도 무형이랑 날 아주 잘 따랐어. 몰라. 난 복잡한 건 딱 질색이야. 나중에 무영이가 애를 낳으면 우리 콩알이랑 사촌이야. 복잡할 거 조금도 없어. 그러네. 자기하고 도련님은 가까우니까 애들도 자주 볼 수밖에 없겠다. 그럼. 거의 친형제나 다름없이 자랄 아이들이지. 그러니까 내일 은철이 처남한테 연락해. 나야 뭐 초면이나 다름없으니까 연락은 은주 씨가 하는 게 좋겠어. 어떻게 된 거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입맛이 그대로인 거 보면 설마 또 상상 임신일 리는 없고. 벌써 갱년기인가?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일찍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래도 이건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아이고, 아이고, 우리 미나 아직 안 자네? 예. 차 한 잔 더 드려요? 아니, 아니에요. 미나 재우려다 당신도 함께 잠들었나 했죠.